네, 이번엔 터치 AF와 조작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터치와 관련된 촬영은 이 디스플레이에 지금 여기 제가 손이 놓여지는 이 부분을 누름에 따라서 터치 셔터와 터치 AF 모두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 어떤 포인트만 사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셔터와 터치 AF를 모두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점 포인트만 변경을 하고 촬영은 셔터 버튼으로 게지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터치로 아이 메뉴 같은 부분들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두번 누르면은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메뉴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터치를 사용해서 드래그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등 이런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한 배려가 좀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에 액세스 한다던가 할때뭐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던가 화상 저작권 설정 같은 거를 할때 이름을 기입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터치 조작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제가 메모리로 포맷을 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화상을 스킵하거나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연사 촬영을 지금 제가 포맷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단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숫자 디스플레이 되는 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먼 거리에 있는 파일들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서 기존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이렇게 축소해서 열심히 내려가지고 아래의 이미지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터치 AF와 관련된 부분들 보여드렸다시피 치과점만 이렇게 바꿔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초점 포인트만 이렇게 바꾸고 셔터로 딱 바꿔서 이렇게 촬영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빠르고 좀 좋았고요. 그 외에 재생을 비롯해서 메뉴까지도 아이 메뉴를 통한 부분들 디테일한 설정부터 빠른 설정까지 다 터치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작을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유용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에 입문을 하셔서 아직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의 조작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입문자분들에게도 상당히 편리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뛰어난 조작 인터페이스와 더불어서 터치 조작을 통해 상당히 뛰어난 조작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그런 기종이라고 판단합니다.